나갈 거예요, 나갈 거. 나갈 것만 해. 여러분들 이거 편집된다고 합니다. 인트로 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의 나잖아. 난데? 펌프! 예, 벌룬세포 펌프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펌프 예, 아무튼 적응 안 되지만 오늘은 자 드디어 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펌프도 항상 딜레마지만 저희가 계속 꽃 말고 다른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인 슈퍼마리오를 저희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슈퍼마리오는 제가 실제로 공연에 썼던 그거를 그대로 토대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만의 쉐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슈퍼마리오 가시죠. 먼저 이거는 약간 파츠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조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발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근데 꽃 하시다 보니까 정말 쉬울 거야 이제. 왜냐면 다 똑같은 기법이거든. 맞아, 다 있는 기법입니다. 그냥 결국엔 풍선은 뭐다? 가스라이팅이다. 네, 만들고 우기면 됩니다. 그래도 좀 뭘 갖춰진 상태에서 우겨야지. 자, 먼저 처음에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접어 고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두 개를 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신발 끝났네요. 근데 여기서 타원 정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요거를 꼬집어 꼬기를 하나 해주세요. 왜냐면 마무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또 공연할 때 이런 걸 또 중요시 여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커트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신발 벌써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세워둘게요. 그 다음은 이제 장갑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장갑도 정말 간단합니다. 화이트 컬러 쓰는 거고요. 먼저 방울 두 개, 전구보다 조금 작으면 좋아요. 이렇게 전구보다 작은 방울 두 개 해서 네, 잠궈 주시고 여기 사이로 주입구, 방울과 방울 사이로 주입구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두 개끼리 서로 돌리면 꼬집어 꼬기가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도 꼬집어 꼬기 당겨서 꼬집어 꼬기 해주시고 그대로 모양을 잡아보시면 약간 요런 장갑이 되는 겁니다. 요런 장갑. 예, 장갑이라고 안 보이시죠? 네, 일단 이 상태에서 남은 부분 커팅기가 있으면 그대로 커트 해주시고요. 이걸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똑같은 거 반복입니다. 전구보다 작은 방울 두 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잠궈서 똑같이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여기 하나 돌려주시면 장갑 목, 여기 손목에 있는 장갑 목이 되고 전구 만들어서 이것도 잡아서 꼬집어 꼬기. 네. 그 다음에 자리 잡아주시고 이것도 마무리 해주시는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까지 공기를 밀어 끝부분까지 보내셨으면 방울 하나, 요게 그 모자에 달려있는 그 엠블럼이라고 하나요? 네, 그 엠블럼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방식과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캐릭터를 표현한다는 거는 그만큼 디테일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짧게 매듭 묶으셨으면 커트, 동그랗게 그냥 눌러주시면 요게 엠블럼이 됩니다. 엠블럼 됐고 장갑도 두 개가 됐죠.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매듭. 이렇게 해서 점점 파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팔과 가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빨간색을 부어 줄 거예요. 네, 매듭 최대한 당겨서 이제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약간 타원, 네, 전구보단 조금 더 되게 한 1.59 정도. 네, 그래서 방울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전구 두 개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잠궈 주시고 꼬집어 꼬기 두 개를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방울과 방울 사이에 요거 남은 부분을 돌려주면서 한 두 바퀴 정도 돌려주시게 되면 요것도 꼬집어 꼬기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살짝 밀어주시고요. 타원을 만들어서 요것도 꼬집어 꼬기
이렇게 해서 위에서 오면 이런 방식인데요. 팔, 그리고 뒷목, 그리고 여기가 가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팔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살짝 1.59 정도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뒷부분 그대로 처리. 네, 얘는 어차피 더 이상 쓸데가 없으니까 버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팔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장갑과 결합을 해줄 건데요. 이제 끈이 길죠? 주입구 남은 부분으로 쭉 당겨서 한 바퀴, 그리고 아래로 가서 또 한 바퀴 해주시고 나머지는 커트 해주시면 이렇게 팔이 달리게 됩니다. 딱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달아줄게요. 야, 공연할 땐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 맨날 만들어가지고. 이거 공연할 때 준비했을 때 만드는데 한 7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능숙해지시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잠깐 장갑이 달려있는 이러고 있는 마리오 팔이 됐습니다. 가슴과. 자, 이것도 그대로 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 약간 청바지, 청멜빵이죠? 네, 그대로 네, 3분의 1 정도 남기고 3분의 2 정도를 불어주세요. 자, 처음에 만약에 꼬집어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59 정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구보다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이거를 꼬집어보기, 네. 그 다음 마사지 해주시고, 이제 전구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전구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제 발이 들어갑니다. 발 여기 방울 있죠? 일반 방울, 꼬집어보기 말고 일반 방울에 그대로 꼬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번 걸쳐만 주셔도 돼요. 살짝 이렇게 걸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이게 V자로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전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구보다 작은 반구 정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꼬집어꾸기. 네, 요게 됐다면 그대로 여기 주입구 안쪽 잡고 꼬집어꾸기에다가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만들었던 1.59 있죠? 요거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꼬집어꾸기에다가 그대로 한 번만 통과시켜줍니다. 이거를 여러 번 계속 감게 되면 점점 사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최대한 최소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리오가 보이시나요? 예, 마리오입니다. 자, 그대로 위쪽으로 덮어서 맨 아래쪽에 있는 1.59보단 조금 더 긴 방울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꼬집어꾸기에다가 감싸줍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벌써 윗, 이제 약간 좀 가슴팍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된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팔 파츠를 끼워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우세요. 팔 파츠를 그대로 약간 진짜 로봇 합체하듯이, 여기 제가 아래쪽이라 그랬죠? 요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네, 요렇게 윙, 착, 요렇게 요렇게 들어갔는데 요거를 그대로 여기 팔을 멜빵 어떻게 해요 저희? 요렇게 한번 U자로 두르죠, 요렇게. 그거랑 똑같이 풍선을 그대로 옆에서 보면 둘러주는 겁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한 바퀴 둘러주시는데, 다만 이거를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바람을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네, 바람을 조금씩 빼주면서 얇게 만들어주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그래서 여기 방울과 여기 목 이어지는 부분, 방울과 가슴 이어지는 부분 사이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다음 방울을 만들어서 그대로 아까 그대로 있던 꼬집어꾸기 있죠? 여기다가 한번 당겨서 묶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쪽 팔이 이렇게 끼워집니다. 네,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방금 위에 만들었던 1.5보다 조금 더 큰 방울 그대로 덮어주듯이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꼬집어꾸기에다가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 다시 가슴팍에 위치시켜주시고 이렇게
그대로 멜빵을 한 바퀴 둘러주고요. 그 다음 눌러서 공기를 빼주신 다음 방울을 만들어서 꼬지막고기에다가 엮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처리. 그 다음 매듭 묶어주시고요. 이제 이 매듭은 뒤쪽 등 쪽에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팔과 팔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틈이 있습니다. 이거를 팔 안쪽에 있는 빨간색을 잡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팔이 확실히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빠져나왔죠? 그리고 멜빵이 조금 더 안쪽으로 밀착이 됐습니다. 요거를 같이 양쪽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슈퍼마리오 몸통이 완성이 됩니다. 이 다음에 단추! 단추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네,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160이 있어도 괜찮고요. 그대로 마사지 한번 세게 해주신 다음에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시는데, 요거 저희가 데이지 꽃술 다는 거에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꼬지벅고기 둘 중 아무 데다가 먼저 이거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공기를 빼주고 여기서 타원, 타원인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작게 보이시죠? 네,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크게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안 보이실까봐. 그래서 그대로 이거 풍선은 안 넘어가고, 지금 전 앞쪽에다가 달았거든요. 네, 풍선은 안 넘어가고 이 매듭만 뒤쪽으로, 꼬지벅고기 뒤쪽으로 끌고 들어가질 수 있게 이렇게. 네, 앞에서 달아서 매듭만 끌고 뒤로 간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땐 이렇게 타원이 됐겠죠. 네, 그 다음에 이 타원 자체도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네, 한 두 번 정도. 그 다음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단추가 달리게 됩니다. 자, 이제 뒤에서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집는 거예요. 이렇게 집고 이 상태에서 공기를 빠진 상태에서 매듭을 돌려주세요. 평소보다 한 많이. 그러면 이만큼의 여분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타고 여기 방울과 방울 사이 있죠? 여기 그대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반대편 꼬지벅고기에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타원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해주신 상태에서 풍선 말고, 옆에서 봤을 때 풍선 말고 여기 매듭만 그대로 매듭만 잡아 당겨서 꼬지벅고기 뒤쪽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잔추도 그대로 한 바퀴 정도 돌려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동그란 단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몸통 부분은 아예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 그대로 처리해서 그대로 매듭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통은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정말 쉬운 이제 머리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블러쉬 컬러로 살색을 표현하고요. 다음 검은색으로 수염과 머리카락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바짝 잡아다녀서 주풀림 묶듯이 한 바퀴 두 바퀴 묶으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시고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울 이제 꼬지벅고개를 해주시는데 전구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잡고 꼬지벅고기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묶으셔도 되겠죠? 근데 저랑 똑같이 묶고 시작하신 분들은 검은색이나 살색 아무거나 잡고 한 바퀴 감으시고 통과시켜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 길이, 내가 생각하는 머리 폭만큼 잡고 눌러서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 벌써 머리카락과 얼굴, 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귀를 만들어야 되니까 꼬지벅고기 잡고 당겨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이제 살색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크기 방을 만들어서 반대쪽 뒤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크기 똑같이 해주시고 꼬아주시면 검은색 두 개 그리고 블러쉬 두 개 이렇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가지고 모양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블러쉬는 이제 없어도 되는데 바로 끊어버리면 나중에 바람이 셀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둔 상태로 이어갈게요. 이제 전구보다 작은 방울 혹은 전구랑 똑같은 방울 4개를 만들어서 수염을 표현해줍니다. 이때 평소에 내가 방울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꼬아주세요. 이렇게 4개가 됐으면 그대로 다시 반대쪽 뒤에 가는데 블러쉬 색깔 사이, 블러쉬 방울 사이에다가 가서 그대로 뒤쪽에다가 이어주시고요. 이어주셨다면 그대로 커트. 네, 이제 검은색은 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마리오 수염입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모자를 만들면 끝나죠.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이제 네 번에서 혹은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는데요. 저는 너무 동글동글한 건 싫어서 저는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브러쉬가 묶여있는 곳 말고 반대쪽에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대로 이제 모자 앞챙을 만들어주는데요. 앞챙은 생각보다 이제 머리 길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울을 만들어주시고 귀에다가 한번 갖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됐다면 이제 뒤쪽 머리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를 가려주는 방울인데 아무래도 머리 길이보다는 조금 더 덮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해서 방울을 만든 다음 네, 귀쪽에다가 그대로 통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앞챙을 덮어주는 약간 좀 빵모자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덮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울 만들고 그대로 귀 사이에다가 통과시켜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 검은색 가려줘야 되겠죠? 살짝 사이 벌려서 넣어주시고 맨 뒤에 있는 것 방울과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드디어 마리오 얼굴 형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제 빨간색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블러쉬 같은 경우는 할 게 있습니다. 일단 커트 해주시고요. 네, 끝부분으로 공기를 밀어주신 다음에 끝부분에 코 방울 만들어주시고 매듭 묶어서 만들어주세요. 이것까지가 파츠입니다. 네. 너무 길 필요는 없고요. 이게 가운데를 통과해서 목에 이어주는 파츠이기 때문에 주먹 하나 정도 길이 되는 만큼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귀에 달려있는 남은 부분을 매듭 묶어서 숨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코를 끼워줄게요. 코를 벌려서 블러쉬와 블러쉬 사이 방울을 벌려가지고 대신 수염 위쪽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벌려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블러쉬와 검은색 사이에다가 손을 넣어주셔서 이 끈을 잡고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너무 세게 마시고 천천히 벌려주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코가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엠블럼 있었죠? 엠블럼은 여기 챙과 그 뒤쪽 빵모자의 사이에다가 벌려서 끼워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 마리오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대로 이어서 여기 몸통 뒤쪽이거든요? 몸통 뒤쪽 방울 두 개에다가 그대로 여기 끈을 당겨서 여기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해주시고 다시 고정만 잘 해주시면 몇 바퀴를 가봐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 바퀴만 가봐도 고정은 잘 되니까요. 상태에서 자세 잘 잡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슈퍼마리오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퍼마리오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엠블럼에다가 이제 빨간색 글씨로 M자만 적어주면 끝이 나거든요. 요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 뭐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주셔도 상관없겠죠. 자, 결국에는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오 만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꽃만 만들다가 이런 거 만들면 별로 땡기지도 않고 이제 아니면 별로 만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만들어 보면 또 내가 어떻게 어떤 거를 표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이참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문의 메일이나 DM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